이번 시간은 채널입니다. 채널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인 DMA와 유사합니다. 즉 DMA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격장치 입출력 주격장치와 입출력 장치 간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입출력 프로세스입니다. 요거는 DMA와 같죠. DMA도 직접 접근하는 거죠. DMA 제어기의 확장 개념입니다. CPU의 지시를 받되 CPU와는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입출력을 완성합니다. 주격장치에 직접 접근하여 채널 프로그램의 수행과 자료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DMA랑 유사해요. CPU와 통신도 인터럽트를 통해서 하잖아요. DMA도 똑같아요. 차이점 뭐냐? 채널은 하나의 명령에 다수의 블락을 입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DMA는 하나의 명령에 한 개의 블락만 입출력합니다. 공통점은 CPU로부터 IO 게시 명령을 받은 다음에 CPU하고는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주격장치에 직접 접근하는 동작을 한다는 것은 공통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채널의 종류는 선택 채널, 다중 채널, 블록 다중 채널이 있습니다. 선택 채널은 고속 입출력 장치와 연결되며 하나의 장치를 독점하여 입출력합니다. 한 개의 채널과 한 개의 장치가 연결된다. 선택. 한 개의 채널이 한 개의 장치를 선택한다. 선택 채널. 다중 채널. 저속 입출력 장치와 연결되며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제어를 하게 됩니다. 한 개 채널과 여러 개의 장치가 연결된다. 주로 프린터 같은 거. 그 다음에 블록 다중 채널. 선택 채널과 다중 채널의 융합이고 고속 입출력 장치에 연결되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를 하는 그런 구조가 블록 다중 채널입니다. 채널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DMA와 같지만 한 가지 차이점, 다수의 블록을 입출력하느냐, 한 개의 블록을 입출력하느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